가로 2cm, 세로 20cm의 크로마토그래프용 거름종이 한쪽 끝에서 1.5cm 정도 되는 곳에 연필로 선을 긋습니다. 그런 후 그 선의 중앙에 검정색 수성 사인펜으로 작은 점을 찍습니다. 메스 실린더에 맞는 고무막의 밑면을 2cm 정도의 깊이로 흠집을 내고 그 틈에 거름종이를 끼웁니다. 메스 실린더에 물을 조금 넣고 거름종이가 물에 약간 잠기도록 장치합니다. 이때 시료의 점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잉크의 색소가 분리되는 것을 관찰합니다.